자신 안 나온 아이언 클레드. 아, 클마다 하고 있는 첩유비입니다. 드로가 안 나오니 템포가 느려지고 말라 죽었는데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? 과연? 누가 머포 시작이라고? 맛있겠다. 아니, 이거 수변함 아닌가? 깎아면은 뭐. 오, 아, 이건 타격. 이런. 한타 때리는 게 안전하고. 빠질 최선인가? 최선이네. 어째서? 저에서 공카 집어봤자 비슷하긴 한데, 그래도 뭐 하나 집는 게 낫지 않았을까? 근데 뭐 죽으면 다시 한다는 마인드면 안 집는 게. 방금 거기서 부칼 집었으면 여기 약분 집어서 약분 부칼인데. 보기 아쉽네요. 이것이 트위치 화질? 약분 집었고. 이거 흘려보내기가 낫겠. 아, 수비 카드 너무 많아서 안 집는 게 낫겠다. 근데 수비 카드 많아진 거는 첫 보상에서 나온 칼 이런 거 집었으면 해결됐을 문제인데. 아이고, 재물이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재물이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먹을 만하잖아. 뭐이 정도 체력 깎인 거면은 뭐. 이거 갈수록 부칼 안 먹은 거 엄청 아쉬워지네. 포션 재물 쓰고 포션. 약분 타타타. 아유, 도갈이다. 와, 개구리 도갈. 이거 징끈 괜찮아 보이네요. 지금 어퍼 무감이라 빨리 시너지 챙겨야 될것 같아. 어퍼 쓰지 말고 징끈 강타 좋구요. 왼쪽 굿. 원격 조종. 아까 부칼 걸렀는데 여기서 운 좋게 부칼 다시 나왔네요. 부칼 아니면 대검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. 12시가 되면 척화비. 아, 벨리트 잡으려면 체력 있어야 될 듯. 앗, 운명의 장난. 그래서 돈 받고 태양계에 집었으면은 도갈이라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. 포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앞에 엘리트 생각하면 감시병은 별로인 것 같아요. 뭐지? 못 봤다. 포션 샀구나. 뭐 이거는 솔직히 지금 공격 카드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되나 싶은데.
일단 약분 써야 되니까. 수비 치우고. 아이, 뭐가 빠졌네. 그래도 수비 지우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. 라가블리는 그래도 별로 안 어렵겠다. 예, 포션 먹는 선택. 수비 지우고. 재물 쓰고. 약분, 재물, 징끈. 낭타, 징끈. 어, 징끈. 징끈이 나왔을 것 같은데. 어차피 이거 잡 이긴 전투. 여기서 수비 수비 해도 되겠다. 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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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. 뱀 발굴은 별로인 것 같은데. 유갑이 나을 듯. 재물 발굴하면 체력 너무 많이 빠지는데. 체력 12가 끼는 거는 대박이네. 사혈 에너지 안 모자란데 사혈 좀 과한 것 같은데. 사혈 진짜 좋은 카드이긴 한데 지금 에너지가 재물 쓰면은 모자라진 않을 것 같아서. 근데 뭐 지금 덱이 세다고 판단하고 미래 보고 짚는다 이러면은 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, 지금 덱 봤을 때 어퍼 무감 때문에 드로 상당히 후달리는데 사혈 들어간 거는 별로 안 좋은 픽인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발굴도, 아유 이거 체력 다 깎이는 거, 이거 아유 이거 체력이 남아나지란데. 덱이 지금 덱업 몽디 있으니까 징끈으로 타격 수비 착실히 지워나가면서 약분 보다가 나중에 한방 때리면 될 듯. 아, 체력 너무 막 쓰셨지 않나 싶은데. 100원 타락 타락 무조건 타락 무조건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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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타. 무감어포 다 있는데 안 먹을 이유가 없다. 무감어포가 다 있는데 타락을 안 먹는다? 이건 무슨 법 위반임. 제발 타락 집어주세요. 타락 타워 전사. 아니 왜 간 보냐고. 들었다 놨다. 어차피 집을 거면서. 밀당. 다 괜찮은 것 같음. 어차피 재물 빨리 뽑는 게 중요하지. 저야 딴 게 뭐가 중요해. 쥐라서 외형질 조금 집기 싫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. 방울도 지금 드로 딸리고. 근데 방울이 딸리는데 저혈 집으면 더 딸리는 거 아닌가? 뭔가네. 아, 이거 사혈이 지금 드로 막았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. 이거 사혈 잘못임. 그래봤자 수비 잡히긴 했겠네. 하지만 5체력 아낄 수 있었죠. 이거 에바임. 지금 덱밸류 충분하고 덱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 필요한 거지. 아 제발. 근데 덱 파워가 덱 파워가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거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했어. 그걸 어떻게 함? 그건 모를 수밖에 없어. 하면서 익혀야지. 그거 다 알려면은 게임 준비 많이 해봐야지. 타격 지울 만한 것 같은.
일타지. 와, 파격 3종 세트. 돈 받는 게 나을 것 같고. 이거 지금 모르겠다. 일단 발굴 사열은 에바임. 진짜 에바임. 그래도 발굴은 이제 타락 들어와서 괜찮아졌다. 아크렌 완타 아인교. 이럴 리가요. 에너지 안 모자란데 타락 강화보다는 재물 강화가, 재물 강화 돼 있나 이미? 안 돼 있는데? 재물 강화가 맞았던 것 같아요. 에너지가 안 모자란데 에너지 걱정을 하시네? 왜지? 그건가? 에너지랑 드론은 같이 있어야지 이런 느낌인가? 솔직히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도 모른데. 타락 어포. 이거 약분 먼저 쓰고 타락 어포 했어도 됐을 듯. 발굴 약분. 약분이 났을 듯. 아, 재물 안 쓰는 게. 아이고. 아, 이런 거 체력 다 아껴야 되는데. 아이고, 이것도 체력 아껴야 되는데. 아, 체력 너무 막 쓰시는데. 체력 다 자원인데 저거. 상점에 가면 돈을 쓰는 것처럼 전투를 하면 체력을 쓰는 건데 체력을 아껴 써야 해. 체력을 아껴 써야 해요. 강강강. 자신 뽑아. 몸박 괜찮아 보이는데요? 몸박이 0코로 힘 1배율 나오는 것도 괜찮아서. 심지어 지금 무감각도 있고. 몸박. 앞에 저주 상자에서 뭐 나올까? 이건 걸러도 될 것 같아요. 타락이면은 충격파가 더 괜찮지. 진짜 후반까지 약화 취약 안 나오면은 뭐 어퍼컷도 후반에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단계 아닌 것 같고. 지금 대기면 스킬 카드 좀 더 넣고 그냥 몸박으로 다 뺄 수 있어서. 아유, 고통. 네 영혼에 고통을 안겨주마. 고통 지우는 게 나을 듯. 퍽, 파열 고통이다. 아, 자신 있으면 파열 고통 뚝딱인데. 아니? 이걸? 왜? 아니, 님 자신 없잖아요. 님 왜 이렇게 체력 무한인 것처럼 플레이함. 리얼 상남자. 현실 아이언클레드. 악마랑 계약함. 자신 있으면 이 플레이가 맞다고 보는데 자신 없어서 지금 체력을 너무 막 쓰심. 자신을 안 준 첨탑 잘못이다. 아, 이게 개도삼이 아니라 찰싹이었구나. 뭐 나왔지? 유물 주는 이벤트에서 유물 나중에 주는 유물. 실바. 이거 사신 떴으면 나 부수었을 텐데. 아, 이 뚱땡이 진짜. 하, 뚱땡이. 내가 지금 사열이 계속 핸드 막는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. 사혈색. 이젠 사열까지 핸드 막겠네요. 징크 쓰고 이도류 몸박하고
뚱땡이 다 자려고. 아, 킬각. 개구리. 개구리 없어서도 킬각인가? 잘 모르겠고. 사모도 괜찮고, 암시병도 괜찮고. 잼하오. 유각 괜찮네요. 이거 베개라서, 베개랑 깃털이라 피관리 된건데 체력 조금 더 아끼면서 하시면 좋을듯. 야 역시 몸박이야. 발굴이나 지불 다 괜찮아 보이네요. 발굴보다는 지불이 괜찮지 않나. 지브리 스튜디오. 지불, 지불 픽 좋다고 보고. 이거는 여기서는 반구가 맞지 않나? 아니 왜 넘기려고 한. 맛없긴 한데 반구각임. 아니 이 덱 딜플랜 보면은 몸박이잖아요. 아니 상대 패턴이 뭐든 간에 방어력은 올려야 돼요. 지금 덱이면 룬 반구 안 집는 이유가 뭐야. 상대방 공격 턴일 때 방어하고 상대방 방어 턴일 때 공격하려고 룬 반구 안 집는 건데, 상대가 공격 턴일 때 방어하고 상대가 방어 턴일 때도 방어하는 이런 덱은 룬반구 집어야지. 아하. 아니 상대가 공격을 하든 안 하든 방어할 건데 룬반구가 무슨 상관이야. 어차피 방어력으로 공격하는 몸박 덱인데 상대가 공격하든 안 하든 방어력을 건데 패턴이 보이든 안 보이든 뭔 상관이야. 이제 왓처 같은 애들이 상대 패턴 안 보이면 진노 턴종 이런 거 못하니까 룬반구 힘든 거지. 아 그래, 상대가 공격하든 말든 방어도 올릴 건데 반구 짓고 그냥 방어도만 올리면 되는데. 위치 수준의 바질. 발견 나쁘지 않은데? 뭐야? 디스커버리. 근데 지금 재물에 별로 에너지 안 모자라니까 에너지움을 걸은 거는 사실 뭐 이번 런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아. 어차피 타락 쓰면 다 영코인데. 기사 괜찮아 보이네요. 이제 고통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님 말고. 크흐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할 뿐. 힘이랑 방어도랑 섞어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무감타 다 먹었으면은 방어도만 해도 되는데 그때 힘 넣는 건 필요 없지. 힘이랑 방어도랑 둘 다 가야 되는 경우는 하나만 해서 덱 파워 모자랄 때 두 개 같이 가는 건데. 아까 무감타 있을 때
고통파열 집은 거는 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. 생강 저장 별론데? 고갈이라 다 강화돼 있는데. 뭐 근데 타락 어포 다 뽑고 나면 스킬 카드 막 던질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. 아 이거 마트루시카인데 좀 아깝긴 하네. 그냥 먹고 죽는 것도 때깔 고아질 것 같은데 버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너 왜 집었지? 난 진짜 모르겠어 이건. 어째서? 칼 왜 먹은 거지? 왜 먹은 것이지? 어 발이다. 이건 발이가 아 킬각이구나. 죽어버리렴. 야 고통 고통. 어 무적이다. 무적은 무적이고 아이언 클레드 는신이다. 약점 분석. 폭탄기 터진다. 폭탄 받아라. 이거 폭탄 안 터지는 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. 폭기약 난보나 극복 영설. 아 영설이 낫을 것 같은데. 감타 고통파열. 아 체력 이렇게 짜잘하게 날리는 거 너무 아깝다 진짜. 무쇠의 심장 징끈 괜찮다고 봅니다. 고통 지워야 되거든. 고통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. 연타가 났을 듯? 아니 다음 턴에도 고통을 보고 싶은 발굴 무장 해제가 낫지 않았나? 더 많은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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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통 사신 자신 있었으면 뭐야 집을 쓰는 게 낫지 않나요? 힘 깎은 어둠이를 잡은 것도 아쉽네. 이쯤 되면 고통을 즐기시는 성향이 아닐까요?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고통이 나를 부른다. 킹시병. 아니 발굴 쓰시지. 약간 후반에 와서 집중력 떨어지신 것 같은데. 진화 슬더스 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중력 떨어져. 근데 뭐 타격 수비 이런 것만 있을 때는 계산하기 쉬운데 덱 많아지면은 다 계산도 안 되고.
아이고 이런, 여기까지인가. 소코마대다. 앗, 앗, 들어 불가 안 돼. 혹시 해골 유물을 상식해두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? 해골. 와 센즈. 저거 나도 최근에 저런 적 있었는데. 엄청 최근이었는데. 점심 차려. 사망. 야, 봅시다. 드로가 빨리 안 잡히니 템포 느려지고 체력 회복 수단이 없어서 결국 말하자 죽었는데 어떻게 써야 했을까요? 일단 첫째로 체력을 아낄 수 있는데 낭비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요. 재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력 아끼셨으면 체력 더 많았을 거고, 드로가 빨리 안 잡혀서 느려졌다고 하셨는데 아이언클레드는 드로가 그렇게 많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지금 재물 어퍼 정도면은 아클치고는 거의 최상위 드로 갖고 있는, 심지어 전투 최면까지 있어가지고 드로는 지금 아이언클레드 치고 잘 나왔고, 그 사혈이나 발굴처럼 그 카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혈 발굴 그리고 고통 파열 이런 것들이 핸드를 막아서 약해진 거예요. 클리어 할 수 있는 덱이면 덱 파워를 더 늘릴 필요가 없는데, 무감타 나왔을 때 그 무감각? 어둠의 포옹? 타락 이렇게 잡혔을 때 여기서 덱 파워 더 늘릴 만한 거는 그냥 파워 스킬 카드나 몇 개 더 넣어서 굴리면 되는데, 여기서 고통 파열 넣은 거는 실수라고 밖에는, 사신이 있었으면 몰라. 그런 부분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.